이렇게 광장에 가득 차도록 모여주신 야단법석 참석자 여러분들 고맙고 반갑고 눈물 나도록 여러분들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32년에 발표한 글 고난의 칼날의 설화입니다. 만해 스님이 남긴 아름다운 민족시는 다들 많이 알겠지만 이 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입니다. 고난의 칼날의 설화.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고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어떠한 일을 볼 때 쉽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면 일시 성공해 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윤석열 내 이놈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는 5.18을 헌법조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외면합니다. 뻔뻔합니다. 5.18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광주 시민이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에 맞서 숭고한 피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킨 곳입니다. 국민에게 욕하는 윤석열을 제가 이놈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당장 물러가라! 입만 시정 잡배가 아닙니다. 2022년 2월 12일에는 열차 안에서 구두를 신고 다리를 올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열차에 구두발을 올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던 악질 노예상들도 노예 앞에 구두발을 올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의 시정 잡배도 이런 막대먹은 행동은 안 합니다.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양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놈으로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윤석열 내 이놈 당장 물러가라. 내 이놈 윤석열. 역사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버린 꼴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따지도 못합니다. 120년 전 친일 매국노들도 탐복하고 갈 내선 일체의 부활을 윤석열은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영업사원 1호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윤석열 이놈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왼수입니다. 구한말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굴욕적이어서 외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굴신했으나 제 백성들에게는 야수 같은 짓을 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총칼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의하고 무도하고 발연찬 윤석열에 맞서 파사 현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때입니다. 헛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내는 파사 현정. 따로 바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삿된 것을 몰아내면 바른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파사이고 그것이 현정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압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최후를 우리는 압니다. 윤석열의 갈 길은 명약관화합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양해동 열사의 어머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양해동 열사 어머니의 말을 명심하도록 하여라!